마시고 노토를 재웠어요. 꼭 이렇게 새벽에 수유를 하면은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요즘에 귤을 먹고 있고 아침에는 새벽에 해동을 시켜둔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무게가 변화가 없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애기 보러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부모님들이 놀러 오셨는데 다들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어? 생각보다 배가 안 들어갔는데? 아, 이 말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제가 얼마 전에 체위 옷 사려고 백화점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배가 많이 안 들어갔다 보니까 아직도 만삭 때 입었던 원피스를 제가 입고 갔어요. 갑자기 저한테 어? 임신하셨어요? 이러길래 제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 내가 아직도 얼굴이 부어있고 배가 좀 나와있긴 하지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아니요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되세요 이렇게 말은 했는데 아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니라 뭔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꼭 진짜 운동을 시작하리. 격한 운동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고 걷는 거는 많이들 주변에서 추천하더라고요. 유산소 운동을. 제가 저번 주부터 아 진짜 운동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육아를 하다 보면은 잠자는 거나 먹는 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그 밖에 나가서 30분, 1시간 걷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운동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진짜 꼭 저 운동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이거는 혼자만 다짐한다고 다이어트가 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일단 오늘은 귤이랑 떡을 먹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실래요? 민망하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근데 아직도 이만큼이 다 배가 나왔어요. 신기하게 임신선이 아직도 되게 찐해요, 저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 누구였지? 댄서? 아, 슈퍼원. 그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게 이렇게 짤이 돌길래 제가 그걸 봤는데 출산을 하니까 몸이 진짜 예전 같지가 않다. 윗몸이 일으키기를 했는데 그거 하나가 안 돼서 갑자기 엄청 우울감이 왔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글을 생각보다 제가 많이 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복직근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저는 그 자연분만이 아니라 제왕절개를 했잖아요. 그 원래대로 들어가려면 진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근육을 다 찢어놓은 거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윗몸 일으키기가 되는지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약간 무서운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배가 완전히 안에까지 다 아물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다가 내 배가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절대 터지지 않지만 그런 막연한 공포가 있고 나도 안 되면 굉장히 나도 현타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생각이 나면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서 보실래요?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뭔가 안 되진 않는데 뭔가 내가 공포감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래요. 나이스! 출산 전까지 운동한 보람이 있네. 아직 근육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다. 이제 마음 편히 귤을 먹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엄청 맑아요. 채우는 제가 방금 재워가지고 침대에서 잘 자고 있습니다. 채우가 잘 때 운동을 갔다 오려고요. 이야, 운동화를 엄청 오랜만에 꺼내네. 내 배. 안녕하세요. 운동하러 갈게요.
무슨 일이죠? 지금 TV 유치원 할 시간인가 봐요. 저는 다리가 너무 뻐근해가지고 커피차 마시면서 다리 마사지 좀 하려고요. 아 근데 붓기차는 차게 마시면 안 되나요? 너무 더운데 뜨거운 물에 탔더니 너무 덥네? 에어컨을 켜야겠어. 어? 뭐야? 왜 이렇게 헐거? 충충이가 썼나 본데? 충충이가 저 없을 때 썼나 봐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 다리에 살만 진짜 많이 안 빠졌었잖아요. 근데 얘를 하고 나서 조금 좋아졌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1단도 사실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충충이가 해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시원하기 때문에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마사지 압이랑 마사지 모드 그리고 온열 모드 이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1단계로 한 상태에서 지금은 덥기 때문에 온열 모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한 게 저는 다른 임산부들 영상을 보면서 이 풀요를 알게 된 것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충충이 누나가 놀러 왔거든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애기 선물은 많이 받았으니까 추석 선물로 너 다리 마사지 하는 거 샀다고 그러길래 어? 설마 풀리오? 해가지고 어? 언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되게 좋은 거야 차고 돌아다니면서도 마사지 이거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혹시 풀리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당근 얘기하는 것처럼 풀리오? 이랬더니 언니가 어?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 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그냥 환불하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확실히 요즘 대세긴 대세인가 봐요. 추석 맞이로 산 건데 물량이 없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도착할 거라고 했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거 잠깐 사용했거든요. 왜냐면 언니는 배송을 시킨 상태지 이거를 직접 써본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저희 집에 이게 있잖아요. 이거 쓰고서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시원하다고. 시원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반품해야 돼. 시원해 언니? 괜찮은데 나는? 맞아 그냥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 저도 충충이도 다른 안마 기계도 써보고 이런 종류도 써봤는데 얘는 진짜 그 힘이 넘사벽이에요. 완전 진짜 종아리 터질 것 같아 지금. 저는 1단계가 처음에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좋아졌는데 충충이는 이게 집에 온 날부터 궁금해가지고 써보더라고요. 근데 바로 3단계를 쓰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시원하다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1단계가 적응이 된 상태? 아, 3단계는 아직 꿈도 못 꾸겠어. 지금 한 10분 정도 마사지 했는데 우리 아이가 밖에서 찡찡거리는 것 같아서 그만하고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얘는 벗을 때 그냥 이렇게 차크로 해가지고 벗으면 돼요. 이런데 자국 봐봐요.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이 압이 강하게 날 눌렀으면 이렇게 자국이 생겼어. 채유야, 엄마 운동 다녀올게. 자고 있어. 어제는 제가 채유를 데리고 안 자고 충충이가 데리고 잤거든요. 아침 7시에
체육 바톤 터치를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자지 않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저도 덩달아 잠에서 깼는데 아, 또 너무 배고픈 거예요. 뭘 먹을까 하다가 양심상 공복에 운동하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른 운동이고요. 전 지금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엑소사 줄길에서 지도를 켰더니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유산소 운동 더 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카페에 맛있는 베이커리 있었으면 좋겠다. 빵이랑 아침에 모닝커피 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자유시간. 책도 갖고 올걸. 오늘 가봐서 괜찮으면은 아침에 운동할 겸 자주자주 카페에 가봐야겠어요. 굉장히 카페가 없을 것 같은 곳에 카페가 있어요. 우와! 여러분 여기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뭔가 대학교 강의실에 온 느낌인데? 바닥이 경사져 있는데? 크루아상이 방금 나온 거라서 엄청 맛있어요. 오늘도 퇴근하고 오자마자 육아를 하는 쭝쭝이. 아빠. 엄마는 청소를 할게. 방구 체조. 항상 저녁에 치우고 아침에도 치우는데 이 난장판이 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쪽쪽이는 항상 여기저기에 굴러다녀요. 짜란. 쪽쪽이 두 개, 우유병. 쪽쪽이 세 개, 득템. 주방을 먼저 정리해야겠어요. 방구 체조 시작! 방구! 어떡해? 응? 왜 그래? 좀 아니면 전투전 같아. 졸린가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해주면은 똥을 쌀 거야. 뭔 졸린 거였어. 보자 보자! 우리 애기 왜 오나 보자! 요즘 치유가 잠투정이 늘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울다가 자요. 그거 들려주면 백색소음? 어 해줘요. 요거 그거 왔다. 우리가 색깔 고른 거. 대박 귀여워. 야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엽다. 정말 아니야? 짜란. 뭐야? 우리 애기 좋아하는 포즈 해볼까? 슈. 맛있다.
궁금했어. 뭐 지웠어? 응. 어? 어? 깰라고 하는데. Nope.